낙상사고, 우리나라 환자 안전사고의 약 5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낙상사고는 타박상, 찰과상 등의 가벼운 손상부터 뇌출혈, 골절, 사망 등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차원의 예방활동뿐 아니라 환자의 적극적인 낙상 예방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실제 입원 중인 안낙상님을 모시고 병원 입원 생활 중 환자의 낙상 예방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낙상님. 안녕하세요. 낙상 후에 다리 골절로 수술한 안낙상입니다. 네, 다리 수술로 인해서 거동이 힘들겠어요. 아, 지난주에 제가 낙상해서 통증도 심하고 수술까지 해서 고생을 엄청 했어요. 네. 병원 입원할 때 간호사분들이 낙상 사고에 대해서 이런 저런 주의사항을 알려줬거든요. 네. 아, 근데 저는 뭐 괜찮을 줄 알았죠. 그래서 대충 들었는데, 아이 참. 근데 다른 환자분들은 저처럼 낙상 사고 안 당하게 제가 확실하게 예방 활동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안낙상님의 하루를 들여다볼까요?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야, 다 화가 넘어질 뻔했네. 어머, 안낙상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가능한 몸에 맞는 환자복을 입고 환자복이 클 경우에는 바짓단을 접어서 입으셔야 해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우와, 갑자기 신발이... 우와... 그리고 이동형 수액거리에 몸을 너무 의지하면 바퀴가 미끄러져서 함께 넘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걷기 힘드실 때에는 보호자분과 함께 다니시거나 아니면 의료진을 호출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안 넘어졌어요. 굉장히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찍는 것도,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네. 아, 힐트 한번 타볼까? 안낙상님 괜찮으세요? 저쪽으로 잠깐 갈게요. 안낙상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바퀴가 고정되지 않은 휠체어에 무게를 실으면 휠체어가 뒤로 밀려서 넘어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제가 혼자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부주의했네요. 이렇게 휠체어를 타실 때는 휠체어 양쪽에 있는 안전바를 이렇게 잠궈서 바퀴를 고정해 주시고요. 네. 발받침대를 이렇게 올리셔야 해요. 안전바 고정하고 발받침대 올리고. 네. 그럼 타겠습니다. 네. 발 좀 올릴게요. 네. 다음에 꼭 제가 도움 받아서 휠체어 네. 타도록 할게요. 혼자 하기 힘들 때는 무리하지 말고 의료진이랑 보호자도 꼭 요청하시고요. 네. 이제 휠체어에 안전하게 앉았으니까 출발해볼까요? 네. 부지런하라. 큰일 났네 이거. 너무 오래 앉아있었나. 이거 핑도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냄새도 나고 부끄러운데. 화장실에서 어떻게 호출하지. 좀 기다려볼까. 안되겠다. 그래도 간호사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할 땐 요청하라 했으니까 호출을 눌러야 되겠다. 예. 어머, 많이 어지러우셨어요? 예,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염치불부하고 호출벨 눌렀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어지럽거나 몸에 힘이 없을 때는 호출벨을 눌러서 의료진에게 도움 꼭 받으셔야 돼요. 예. 자칫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오늘 운이 정말 좋아요. 세 번이나 넘어질 뻔했거든요. 저랑 같이 이제 좀 나가볼까요? 이거 막혀있으니까 답답하네 이거. 좀 내리고 자야 되겠다. 안낙상님. 예?
침대에서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침대 난간 꼭 올리고 계셔야 해요. 아. 밤에는 깨지 않도록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 꼭 다녀오시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밤중에 깨셔서 움직이실 때는 바로 움직이시면 어지러우니까 여기 야간등 꼭 켜시고요. 아, 예, 천천히 예, 예. 내려오셔야지 안전하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그리고 보호자분 오늘 안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도움 필요하시면 요 호출 벨 꼭 눌러서 저희를 불러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 네. 예. 나는 괜찮은데 그 선생님들마다 낙상할까봐 걱정을 엄청 하시네. 아휴 잠이나 자야겠다. 아, 화장실 갔다 올걸. 아, 다들 자고 있을 건데 혼자 갔다 가도 되겠지? 아. 영상을 보니까 아찔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네요. 네. 낙삭을 해서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고생하셨겠어요. 조금만 더 조심할 걸 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네, 낙상은 조금만 부주의해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켜주세요. 바지 단은 복숭아뼈 높이만큼 접어서 입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발에 맞는 신발을 착용합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내릴 때에는 휠체어 바퀴를 고정하고 발 받침대를 접어주세요. 경기에서 일어날 때는 안전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잠자기 전에는 화장실을 꼭 다녀오세요. 야간에 움직일 때는 잠이 충분히 깬 다음 야간등을 켜고 움직입니다. 침대 사용 시에는 양쪽 침대 난간을 올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도움이 필요할 때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낙상사고는 환자분들의 참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 참여는 환자 안전의 첫걸음입니다.